가장 일반적인 예가 이제 헬로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헬로우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로우라는 글자를 보면은 글자의 길이는 랭스는 어떻게 되죠? 랭스는 5죠. 5가 되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알파벳 종류의 수는 세슨, 그러니까 세스에 들어있는 원소의 수는 어떻게 되죠? 4개죠. H-E-L-L O에서 H-E-L-O죠. 그죠? H-E-L-O가 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헬로 하나로 가지고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길이가 있고 그리고 셋, 그러니까 우리가 식별 가능한 원소의 수가 되고 이때 인풋이 H가 되면은 그것의 정답,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그 다음 글자 E라고 가정을 합시다. 꼭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입력이 되는 E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맞춰야 될 것은 정답은 L이라고 합시다. L.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게 L이죠. L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번 정답은 또 L이네요. 그죠? 그리고 또 L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 번 정답은 O가 되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죠. 왜냐니까 입력이 같은데도 정답이 다르잖아요. 한 번은 L이 되고 한 번은 O가 되죠. 정답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네 개니까 이것을 셋에 두고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것이 인덱스가 0, H는 0, E는 1, 2, 3 되겠죠. H는 인덱스가 0고 그죠? 그리고 얘는 인덱스가 1이고 얘는 2고 얘는 얘도 2고 그죠? 그리고 출력되는 것은 인덱스가 얘는 1이 나와야 되고 그죠? 얘는 2가 나와야 되고 얘는 또 2가 나와야 되고 얘는 5가 나와야 되니까 3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인덱스가 0이고 1이고 2고 2고 이렇게 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원핫 인코딩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원핫 인코딩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0는 그냥 0, 0, 0, 0가 될 거고 그죠? 0가 되고 1은 0, 1, 0,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2는 또 마찬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출력되는 것도 마찬가지 원핫 인코딩으로 하면 이렇게 형식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0, 0, 0, 0를 넣어서 그 중에서 얘는 첫 번째 거니까 이게 1이 될 거고 그죠? 얘는 이게 1이 되고 얘는 두 번째 게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것을 입력을 해서 이제 이게 이 X가 됩니다. 이게 X가 되고 출력은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춰지는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맞출 수가 없죠. 어떻게 맞추겠어요? 맞추지 못하니까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